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웃연구소에 있는 하승우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아마 그 시민이란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지만 이게 어떻게 한국 사회에서 해석되어져 왔고 서구 사회에서 시민이라고 얘기하는 것하고 한국에서 논의하는 시민이 반드시 같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조금 역사적으로 형성된 데 따라서 다른 맥락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아까 노동자 얘기도 했었고 한국은 사실 민중이라는 개념도 많이 썼었고 예전에 보면 이제 신민 이렇게 해서 이제 왕이 있을 시대에는 신민이라고 하기도 했고 또 보통 우리는 국민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고 근데 사실 이건 내 스스로를 어떻게 호명할 것인가. 사실은 신민은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호명하는 게 아니라 왕이 우리를 호명하는 방식이었던 거죠. 일종의 지배당하는 자들을 부르는 방식이었고 사실 시민은 역사적으로 보면 어쨌든 이게 뭐 들어온 말이죠. 개화기에 들어온 말이고 외국에서 쓰는 말들이 번역되어서 그러니까 시비 소사이어티란 말들이 이제 시민이라고 들어와서 시민사회라고 쓰고 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얘기는 이걸 좀 이제 정리해보는 작업 하나하고 우리는 어떤 식으로 시민을 좀 맥락화시키면 좋을 거냐 이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개화기에 어쨌든 시민이라는 말이 등장하게 된 건 어쨌든 유기준이라는 사람이 미국에 가서 서유견문이라는 책을 썼고 어찌 보면 이제 한국에서 되게 낯선 이질적인 사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책에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우리가 관심이 있는 부분에 대한 얘기만 제가 좀 따왔습니다. 여기서 얘기된 시민이란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유기준이 봤을 때 어쨌든 미국이라는 사회가 한국과 달리 굉장히 민주적이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공평하다고 하여 정치에 별로 관심도 없는 국민들을 다 동등하게 여기고 정부의 권력을 함께 잡는 것이 어찌 옳겠는가. 그러니까 이 말 자체는 뭐냐 하면 동등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유기준도 보면 어쨌든 그 당시 신분질서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벗어난 사람은 아니었고 어쨌든 미국이라고 한 나라를 보면서 이것들을 한국이 어떻게 소개할까 하는데 1차적으로 어쨌든 한번 비튼 거죠. 모두가 동등한 거 아니야. 미국은 굉장히 민주적인 사회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도 똑같이 그렇게 왕도 없고 이런 사회 바라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나라에서 정부를 설치하는 근본 의도는 국민을 위한 것이고 임금이 정부를 명령하는 커다란 뜻도 국민을 위해서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이라고 얘기하지만 유기준은 여전히 신민이라고 하는 개념 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개화를 해야 되고 개화를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외국의 문물을 받아들여서 개화의 주인이 돼야 되는데 역시 나 이 개화의 주인과 여전히 개화의 노예가 갈릴 거다. 그래서 열심히 개화를 하면 주인이고 그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면 노예의 대열에 빠지게 될 거다. 근데 사실은 유기준이 보고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개화되기 위해서는 우리를 계속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질서에 어떻게 우리를 맞출 거냐가 핵심이었던 거고 근데 그 맞추는 과정에도 미국식 민주주의이게 아니라 한번 틀어서 여전히 정부는 국민을 위한 왕의 것. 그러니까 여전히 보면 약간 유교적 질서 하에서 시민이란 개념을 받아들이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래서 평등하지 않은 사회에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들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약간 스텝이 꼬이는 단계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서구적인 개화의 사상을 도입하긴 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누구여야 되는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지라고 한 질문 자체는 이제 봉쇄된 상태에서 논의가 됐던 거고요. 이거는 송호근 교수가 쓴 이제 시민의 탄생이라고 하는 나름 굉장히 많은 자료를 방대하게 수집해가지고 굉장히 잘 쓴 책이긴 한데 그때 약간 이제 뭐냐면 그 당시의 민중운동에 대한 평가는 좀 점점이긴 한데요. 근데 어쨌든 송호근 교수가 하는 얘기는 어쨌든 그 당시 조선이라고 하는 사회는 어쨌든 성리학이라고 하는 유교인데 이게 유교라고 하는 말처럼 이게 지배 의도로기만 사실 한편에서 종교이기도 했고 이런 종교와 왕권과 양반 그다음에 어쨌든 양반들이 독점하고 있었던 문예라고 하는 것들로 작동하는 조선 왕조가 어쨌든 일제 식민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붕괴하게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동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이제 유기준의 얘기 속에서는 나에 대한 질문은 봉쇄되어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책이 보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송홍 교수가 동학을 재해석하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유교 성리학은 왕은 천자인 거죠. 이거는 사람이 뽑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늘을 대신해서 태어나는 사람입니다. 근데 생각해보시면 동학 잘 모르시면 학교에서 그냥 동학 대충 들은 거 보시면 인내천 이런 게 동학의
핵심적인 사상이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급진적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천이란 말은 왕 말고는 써서는 안 되는 단어. 그 당시 신분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왕은 자기를 천자라고 칭할 수 있는데 평민이 자기를 천이란 단어를 쓰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반역하는. 근데 동학은 인내천이라고 한 단어를 써버린 거죠. 사람이 곧 하늘이다라고 얘기한 순간 이미 왕도 야 너도 인간이잖아. 우리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지금 들었을 때 인내천은 되게 심심한 단어이긴 하지만 그때 민중들한테는 인내천은 이게 야, 우리가 하늘이라고 되게 이제 이 수직적인 위계질서를 이렇게 확 꺾어버리는 거였고 또 하나 이제 그 전봉준이 봉기하며 썼다는 단어가 이제 보국안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국이란 단어도 평민이 쓸 수 없는 단어. 그 당시 국은 양반들이나 그나마 논할 수 있는 단어였는데 평민들이 봉기하면서 우리가 국가를 지키겠다. 이 말을 쓴 게 이게 역시나 지금 우리가 들으면 되게 심심한 단어인데 그 당시에는 되게 발칙한 언어였다라는 거죠. 보국안민 어떻게 니들이 사실 동학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기에는 뭐 어쨌든 그 당시 보면 이렇게 뭐 광대 출신도 있고 막 이랬는데 정말 천민들이 나라를 지키겠다. 이거 사실 양반들은 용납할 수가 없는. 그런데 어쨌든 이 동학이 이제 그 문을 열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개화라고 하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독립협회나 개화를 주장했던 사람들이 뭔가 새로운 질서를 도입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문을 열기 시작한 거는 이제 동학이라고 하는 사건이었고. 특히 송원건은 유럽의 종교개혁하고 이제 동학을 비교하면서 어쨌든 이 순체제우가 결국은 마치 루터처럼 한국에서 개혁의 이 화살을 담긴 거고 전봉준을 위시한 남접의 동학 지도자들은 사실은 농민전쟁을 했던 민초 대중. 그래서 이 책을 보면 끊임없이 서구와 한국을 비교하면서 결국 한국도 서구와 비슷한 과정을 밟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그 얘기는 흥미로운데 저는 약간 이제 고민 지점은 역시나 이게 또 뭐냐면 약간 서구적인 역사 해석 방식을 또 한국에 이제 도입해가지고 여기도 보면 되게 공론장 이런 게 되게 중요한 어쨌든 그 동학에 보면 용담 유사 이런 거 보면 이제 한글로 된 노랫말인데 이게 교리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보면 서구식으로 해석 비슷하죠. 루터가 어쨌든 민족어를 써가지고 경전을 종교를 했지 않습니까? 어쨌든 노래를 부른다라고 하는 게 그냥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사실 사상을 학습하는 과정이었던 거고 어쨌든 그런 것들이 한글로 되고 또 이게 그냥 지도자들만 노래를 만드는 게 아니라 결국 이 그 당시에는 노래가 구전되니까 결국은 이제 민중들이 그런 노래를 통해서 일종의 공론장을 형성하고 일종의 그 자강인민이라고 이제 그 서곤 교수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이제 알아가기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하기 시작한 이제 인민들이 등장했다. 이게 시민 탄생에 되게 미끄럼이 됐다라고 하는 주장을 합니다. 저는 굉장히 이거는 흥미로운 주장이기도 하고 사실 우리가 어디서부터 맨날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한국의 시민사회는 언제부터일까?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고 우리는 보통 보면 많은 사람들이 뭐 87년 이후에 한국 민주화운동 이후에 한국 시민사회 왜냐면 그때 이제 시민운동이 등장하니까 그렇게 많이 초점을 맞추는데 사실 이 얘기는 그 시기를 굉장히 더 뒤로 그때부터 한국은 시민사회라고 하는 것에 싹이 태동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도 보면 뭐 백성, 인민 뭐 이런 말이 막 여러 가지 섞여 있었지만 어쨌든 여기서 되게 시민이라고 하는 것의 기준으로 강조하는 것은 결국 자각 이쪽에 자신의 존재라고 하는 것들을 질문하면서 찾아가니까 자기를 구성할 수 있는 존재로 본다라는 거죠. 규정돼 기속돼 있는 신분에 기속돼 있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뭔가 자각하면서 사회적인 인식을 하면서 바꿔 나가는 주체라고 하는 걸로 시민의 탄생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문제는 이 시민의 탄생이 결국 식민지를 경험하면서 다시 신민으로 이제 황국 신민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뭐 작년이 3.1운동 100주년이었죠. 그러니까 독립선언서 그때 작년에 막 필사해서 독립선언 한, 그것도 약간 저는 굳이 그 필사해서 봐야 될 거냐. 뭐 이런 고민도 있지만 어쨌든 이 독립선언서에서 강조되는 얘기들 어쨌든 이 독립한 나라, 그러니까 조선은 독립한 나라다. 근데 누가 선언하냐. 왕이 선언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언한다. 우리가 나라의 주인이다. 뭐 이거 굉장히 좋은, 어찌 보면 주체임을 선언하는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긴 합니다. 근데 여전히 뭐냐, 고민은 뭐냐 하면, 이렇게 독립선언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나라의 주인이라고 얘기했지만, 어쨌든 이 3.1운동 당시도 정리가 안 된 건 뭐냐 하면, 근데 어떤 나라?
에 대한 정리가 안 됐었던 거죠. 그러니까 독립선언서를 읽었지만 사실은 이 독립선언서를 읽었던 사람들도 이 33인도 다 생각이 좀씩 달랐고요. 뭐 누구는 다시 약간 입헌군주제 정도로 돌아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한 사람도 있고 또 누군가는 완전히 서구처럼 공화제로 가야 된다 생각한 사람도 있고 또 되게 빨랐던 사람들은 뭐 일본 유학파들은 약간 사회주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사실은 이 1919년에 3.1 운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저는 되게 중요한 흐름은 3.1 운동 이후라고 생각을 합니다. 1920년대, 21년도에 보면 이제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게 사실 3.1 운동이 되게 일본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무차별하게 짓밟히게 되고 이게 3.1 절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사실 거의 몇 달 동안 일종의 뭐 어느 지역에서는 거의 무장봉기 가깝게 폭력적인 사실을 우리는 막 평화 시위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뭐 수원에서는 순사를 때려 죽이고 뭐 전하에도 그런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보통 봉기하면 뭐 이렇게 우체국 불태우고 이 철도 막 끊고 왜 그랬냐면은 보통 우체국에서 전보를 쳐가지고 군대를 부르니까 1차적으로 우체국을 불태우는 거죠. 전보를 못 치게. 그 다음에 또 어쨌든 이 헌병대들이 기차 타고 오니까 철로를 다 이렇게 빼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과격한 시위였는데 우리는 이상하게 3.1운동 굉장히 말랑말랑한 시위로 바꿔버렸다. 뭐 그렇게 했지만 그렇게 하면서 사실 이제 사람들이 자각하기 시작한 거죠. 마찬가지로 야 이게 이런 방식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 한파는 아예 만주로 가가지고 야 이제 무장하자라고 시작을 했던 거고 또 한파는 국내에서 어쨌든간에 계속 인민들을 자각시켜야 된다. 조직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뭐 조선공산당 운동도 시작되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신민회 같은 것도 조직돼가지고 이쪽에 이제 이 우리가 그냥 선언만 했었지 정작 어떤 나라의 주인이 될 건가에 대한 논의를 못했는데 이제는 그걸 이제 해보자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어찌 보면 3.1 운동은 아까 일제 식민지 때문에 강압적으로 다쳤던 시민에 대한 논의들을 다시 이제 여는 계기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시민이라고 하는 게 됐는데 저는 이게 뭐 이건 예 제가 쓴 재미없는 책 중에 하나이긴 한데 어쨌든 이제 고민은 그런 겁니다. 그럼 결국 나라의 준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공동체의 질서를 세워야 되는데 그럼 공동체의 질서를 중요하게 세우는 가장 중요한 기초적인 방법은 법을 누가 정하는가였는데 한국은 여전히 뭐 시민족 우리가 독립운동 이렇게 얘기했지만 여전히 주권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해석이 됐냐면 민중이 권력의 주체 이게 아니라 민중은 여전히 약간 훈육과 감독의 대상 그러니까 그런 얘기 보통 우리도 예전에 보면 시민운동 한창 할 때도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지금도 제가 볼 때 약간 반복되는데요. 시민의식을 가져야지 시민이다. 약간, 그러니까 뭐 시민의식도 어떻게 해석하는지 굉장히 다양하지만 그러니까 시민의식을, 그러니까 지금 상태 그대로가 아니라 뭔가 더 발전된 상태로 가야지만 시민인 거고 그 전까지는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존재처럼 여겨졌던 거고 실제로 지금도 보면 뭐 행정은 시민들을 대할 때 그런 관점에서 보는 거죠. 어쨌든 뭐 관종민비라고 하는 게 깨졌다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볼 때 한국 사회는 여전히 관이 주도하고 관은 공적인 존재이고 민은 사적인 존재 그러니까 사적인 존재들의 논의는 존중될 수는 있지만 여전히 관의 감독을 받아야 되는 뭐 요즘 보면 뭐 주민참여예산제 이런 것도 하지만 사실은 주민들이 참여예산한다고 해서 시의 행정 이 예산을 다 결정하는 게 아니죠. 그냥 일정한 몫만 떼주고 이거 줄 테니까 알아서 결정 이런 형태로 한국에서는 되게 많이 진행이 되는데 그러니까 여전히 그런 형태로 질서가 유지돼 왔던 거고 사실 뭐 저는 이 책에서 이제 그런 질문을 던졌는데 우리는 100년 동안 굉장히 시민사회가 강고해졌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강고해졌나? 그러니까 앞서 봤던 이 3.1 운동 굉장히 어쨌든 자각하기 시작한 민중들이 스스로를 조직하고 이제는 뭐 때로는 무장항쟁도 하고 봉기할 정도로까지. 근데 그때 무장항쟁 봉기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보다 훨씬 더 수위가 높은 거지. 거의 뭐 목숨 거는 거는 비슷한 거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 자산 이런 걸 사실은 다 털어 넣어가지고 사회를 바꾼다라고 했던 건데 그럼 지금 우리는 그 정도로 자기 열정과 에너지와 자원들을 쏟아붓고 있는 거냐라고 했을 때 어찌 보면 우리는 100년 전보다 굉장히 기술도 무장되고 이제는 뭐 핸드폰도 있고 이래가지고 소통도 잘 되는 거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더 위축되어 있는 그러니까 뭐 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찌 보면 이 3.1 운동 당시에는 우리가 나라의 주인이니까 스스로 법을 만들고 나라의 형태를 정해야 된다고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는 사실 그런 얘기 못 하는 거죠. 뭐 사실 뭐 예전에 보면 어쨌든 민중운동 같은 것들이 그나마 어쨌든 뭐 한국이 사회주의 국가가 될 거냐 분단국가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 이런 얘기 했는데 사실 그때도 어찌 보면 더 그런 논의 했는데 지금은 사실 그런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의 정부 형태가 어떻게 바뀌어야 될 거냐 이런 얘기 사실 안 하지 않습니까? 그냥 누가 뽑힐 거냐 우리 계속 그 얘기만 하고 누가 뽑히면 조금 더 나아지겠지 이런 기대치만 하는 거지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논의는 사실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럼 사실은 우리가 진짜 나라의 주인이고 100년 동안 시민이라고 하는 존재가 훨씬 더 강해졌나라고 봤을 때는 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은 결국 그건 뭐냐 하면 이게 우리가 시민으로서 대우를 받고 있어 이게 아니라 시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시민이란 어떤 존재인가 꼭 아까 이제 노동자 얘기도 했지만 어찌 보면 민중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저항적 주체로 상정이 됐던 거고 사실은 그 민중운동을 통해 가지고 한국 사회를 바꾸려고 했던 시도가 80년대까지 계속 있었지만 어쨌든 일정 정도는 자기 한계에 봉착하면서 사실 87년도 이후에 이제 자기 변신하기 시작한 거 물론 여전히 노동운동, 농민운동 같이 이제 당사자로 조직되는 운동들은 있지만 이 중에 당사자 조직을 넘어서서 보편적으로 어쨌든 사회를 어떤 식으로 바꿔 나갈 건지에 대한 고민들 그러니까 노동자들도 지금 그런 거죠. 노동자로서 자기 조직에서 노동조합이나 아니면 뭐 산별 조직에서 바라보는 세계가 있겠지만 근데 그 세계하고 농민의 세계라고 하는 게 저는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생각. 뭐 일치 반드시 안 한다는 아니고 다르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농촌에 살고 있는데 실제로 농민들이 세계관이 다른 이유는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산업하고 농업은 거의 일의 방식과 그러니까 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방식하고 농사를 짓는다라고 하는 거는 세계관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 농민들하고 노동자는 어떻게 만날 거냐 그럼 이 둘은 어떤 방식으로 서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거냐에 대한 고민들이 지금은 계속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뭐 때로 요즘 뭐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면 노동자 시민 뭐 농민 시민 이렇게 하는 거는 결국 자신의 계급적 이해관계라고 하는 거를 조금 더 보편화시킨 방식으로 어떻게 소통할 거냐에 대한 고민들이 계속 필요했고 사실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나라의 질서를 세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됐어야 되는데 여전히 한국 사회는 약간 파편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그거는 물론 우리 주체적인 문제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처럼 한국의 질서는 여전히 지배 질서는 힘 있는 사람들이 독점하고 좌지우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틈은 여전히 부족한 거죠. 뭐 그렇지만 저는 어쨌든 다시 우리가 한번 그런 질문들을 좀 진지하게 던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서구의 시민은 이렇더라. 뭐 시민이라고 하면 시민의식을 가진 존재, 뭐 합리성과 이성과 뭐 이런 거 말고 우리가 생각하는 시민은 누구고 우리가 생각하는 시민사회는 도대체 뭘까? 아직 우리 사회에서 그런 거에 대한 합의가 된 것도 없고 사실은 뭐 저는 이 질문에 대한 꼭 하나의 답이 존재해야 된다. 이거 시민이고 이거 아니면 다 시민 아니야. 이것도 저는 사실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뭔가 서로가 어떤 존재인가를 추구하면서 이렇게 충돌하면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지 뭐 딱 요 선을 그어놓고 여기까지 시민, 여기 넘어서면 안 시민 이렇게 얘기하기는 되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저는 시민과 시민사회라고 하는 개념 되게 유동적인 개념 이고 되게 실존적인 개념이다. 그러니까 내가 시민이고 싶어야지 시민인 거지. 뭐 우리가 지금 뭐 시민권이라고 하는 걸 너무 한국은 또 축소해가지고 마치 정치적 참정권하고 자유권 정도만 보장되면 시민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건 사실은 그냥 뭐 그렇지 않습니까? 참정권 나이가 되면 그냥 보장되는 뭐 이제 만 18세로 내려갔는데 물론 이제 만 18세로 내려가는 건 좀 더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냥 나이가 되면 보장되는 권리가 아니라 그러면 나는 이 권리를 어떻게 쓰고 어떤 방식으로 내가 살고 싶은 나라를 만들어 갈 건가에 대한 자기 고민들을 통해 가지고 자기 존재가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답이 나오는 건데 우린 지금 그 답은 되게 봉사한 상태. 왜냐 학교 교육에서 그런 질문 못 던지게 하는 거죠. 그냥 외우는 거죠. 뭐 계속 시민도 외우고 시민사회도 외우고 플라톤, 소크라테스 외우듯이 계속 이렇게 외워가다 보니까 사실 이런 아주 실존적이고 유동적인 개념으로서는 시민과 시민사회는 약간 사라진 근데 지금들은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시작해야 되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 시민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 없으면 결국 시민은 사라지고 시민들의 맺어온 관계도 파괴되면 결국 시민사회도 이렇게 해체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는 한국 사회가 약간 그런 단계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연대 뭐 시민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어쨌든 타자에 대한 공감과 정서적 이런 호소 같은 것들이 이제는 없어지고 오히려 한국은 지금 되게 혐오 그러니까 타자의 존재를 부정하는 혐오 같은 것들이 계속 이제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거죠. 물론 거기에는 종교의 영향 되게 크고요.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문제도 있지만 그리고 어쨌든
한국은 굉장히 강력한 반공 이데올로기, 아직도 빨갱이라고 하는 말이 상대방을 낙인 찍는 표현으로 쓰이는 것처럼 그렇게 관계망들은 계속 여전히 파괴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한국의 시민사회가 존재하는가 이렇게 물으면 사실 그거는 시민사회 유형으로 볼 게 아니라 시민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야지 시민사회가 활성화되면서 그렇게 가는 건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많이 사라진 상태죠. 그래서 저는 질문이 이렇게 가야 돼. 시민으로 산다는 게 뭘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각자를 바라보고 있고 관계를 맺고 있는가라고 하는 고민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냥 국가로부터 자율적인 개인이 등장했다, 뭐 인간과 시민의 사회, 뭐 경제적인 권리에 대한 자각, 뭐 이런 말들이 되게 시민을 정의하는 말들로 많이 쓰이지만 이제는 좀 이것도 약간 제가 볼 때는 이제 과거 개념인 거죠. 뭐 우리가 시민을 학습하는 동안 또 사실은 한번 뭐 시민 개념이 바뀌었던 거고 예전에는 뭐 국가 뭐 시장 시민 사회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설명도 했겠지만 지금은 사실 이틀도 많이 이렇게 뒤섞여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조금 시작해야 되는 단계. 그러니까 시민이라고 하는 원형을 바라보고 그것에 우리가 쫓아가면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기보다는 우리 자신에 대한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바꿔가야 되는. 그러니까 시민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들이 정말 뭘까? 우리가 뭐 일종의 뭐 시민사회는 뭐 어쨌든 국가는 권력, 뭐 시장은 화폐, 뭐 시민사회는 소통, 연대 이런 것들로 작동한다. 원리가 그렇다라고 설명해 왔지만 정말 우리가 그런 형태로 살고 있는가? 우리가 진짜 우리 일상을 지배하는 게 우리는 소통과 연대인가? 를 생각해 보면 별로 안 그런 면이 되게 강한 거고 뭐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강력한 국가와 시장의 힘이 압도당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우리는 시민이라고 얘기하지만 거의 국민에 가깝고 또 한편에 되게 경제적 인간이 가까운 거죠. 그래서 좀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는 어찌 보면 이론보다는 결국 되게 아까 제가 말한 유동적이고 실존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오히려 더 저는 중요할 수도 있고 뭐 꼭 외부적인 조건이 나쁘다고 해서 시민이 사라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뭐 예전에 과거의 군부 독재 시절에 우리가 경험했다시피 어찌 보면 되게 억압적인 권력이 시민의 등장을 촉진하기도 하고 시민사회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기도 하는 거죠. 또 반대로 지금 같은 경우에 제가 요즘 저는 주로 이제 많이 하는 일들이 이제 지역에 이제 주민들이 운동을 어떻게 조직할 거냐에 대한 이제 관심이 있다 보니까 약간 저는 2000년대 이후에 한국 사회의 흐름이 되게 묘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각종 뭐 거버넌스니 민간 협치니 뭐 이런 단어들이 등장하면서 되게 민주적으로 보이는 권력이긴 한데 이게 오히려 더 시민의 능동성을 되게 이렇게 잡아먹는 그러니까 시민운동, 시민단체 이런 것들이 과거와 달리 어쨌든 이제는 행정과 협상할 수 있는 파트너로 들어가는 거는 되게 뭔가 발전적인 형태 같은데 그럼 진짜로 그 협상에 올라간 테이블이 진짜 우리한테 유리한 형태로 우리가 질서를 짤 수 있고 이게 그냥 뭐 이미 결정된 게 논의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안건을 만들어가는 과정부터 진짜 주도하고 있는 거냐 따지면 별로 안 그런데 자꾸 우리는 그거를 뭔가를 하고 있다라고 약간 착각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그러면서 약간 우리 스스로가 약간 지배 질서에 이렇게 편입되어 가는 이제 우리도 이제 힘이 있어 우리도 막 시민 운동가도 막 뭐 시장도 되고 뭐 이렇게 구청장도 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뭔가 되게 바뀌어가는 것 같은데 근데 근데 그 사람이 또 사람만 바뀌면 또 그냥 바로 예전으로 복귀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더 계속 선거에 매달리게 되는 거죠. 네. 그럼 사실 이거는 좀 이상한 거죠. 우리가 진짜 시민으로서 질서를 새로 만들었다고 하면 선거에 누가 되든지 간에 이미 바뀐 질서는 이렇게 아주 강력한 저항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대로 작동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누가 되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질서를 만들어놓은 상태에서 마치 그게 민주화된 것처럼 누가 됐으니까 민주주의야라고 생각하는 그런 문제들이 여전히 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는 시민이라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정치 권력들은 특정한 사람들한테 맡겨놓은 상태로 있는 거고 시민이라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경제 권력은 재벌들한테 독점되어 있는 것들을 용인해주는 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 이재용도 구속 제대로 못 시키는 그러니까 아주 명백한 불법과 편법과 그런 것들이 드러났음에도 뭐 전혀 사회적으로 통제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데 그럼 이게 우리가 진짜 시민이라고 우리가 과거보다 훨씬 더 나은 상태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자신할 수 있을 거냐 물론 뭐 우리가 뭐 박근혜 탄핵시키고 이런 거는 뭐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현상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럼 사실 탄핵하고 난 뒤에 새로운 나라가 열렸냐
체감자는 모르겠습니다. 각자의 판단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그리고 뭐 박근혜 때보다는 좋지 않냐라고 하는 얘기도 있겠지만, 근데 그 조음이 진짜 모든 사람들한테 평등하게 그 조음이 분배되는 구조를 우리가 만든 거냐를 생각해보면 저는 여전히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월호도 마찬가지 보시면 지금 뭐 그때 막 탄핵하고 난 뒤에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뭐 100대 과제 이런 거 했지만 100대 과제 중에 지금 몇 개가 실현됐는가 따져보면 거의 실현이 안 됐습니다. 차별금지법도 여전히 뭐 그렇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이제 올라갔지만 진짜 법안이 통과될 거냐 말 건데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에 있는 거죠. 그럼 도대체 우리는 바뀌었다라고 얘기하지만 뭘 바꿨는지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좀 자기 판단과 저는 성찰이 좀 필요한데 지금 어찌보면 우리는 이제 성찰이 아니라 계속 이렇게 파로 나눠져서 계속 파로 나눠져서 이렇게 싸우고 있는 상태가 저는 어쨌든 간에 문제이고 사실 뭐 연동형 비례대표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것도 도입했지만 사실은 그것의 정치적인 효과를 거의 작동시키지 못한 상태에 있는 건데 그럼 이제 당장 내후년 되면 저희 또 이제 2022년 되면 대통령 선거도 해야 되고 지방선거도 해야 되는데 과연 그때 그럼 또 뭔가 바뀔 거냐. 뭐 이번 총선 결과도 사실은 뭐 누군가는 뭐 어쨌든 이제는 하도 당명이 이제 국민의힘이지만 사실은 예, 뭐 기존에 있었던 어쨌든 이 새누리당 계열들 어쨌든 한국의 이 굉장히 기득권 정치 세력들이 여전히 뭐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존재하고 있고 100석 넘게 국회에 있고 민주당이 압승했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민주당은 여기도 기득권에 이미 많이 가 있는 상태. 거기에 비해서 뭐 진보정당에 불리고 있는 이쪽은 되게 이렇게 위축된 상태인 건데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생각하는 시민의 이해관계, 시민의 평등이라고 하는 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보장되는 거냐. 진짜 우리는 안전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거냐. 지금 뭐 코로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한국은 굉장히 강력하게 방역을 해가지고 뭐 전 세계적으로 뭐 K-방역 이런 얘기 하지만 사실 이 K-방역의 상당수는 굉장히 강력한 그 개인 정보들을 통제하고 있는 거고 사실은 이게 시민의 연대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방역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약간 공포의 방역에 가까운 거죠. 이제 확진자 되면 큰일 나. 저도 저 같은 사람도 진짜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저희 동네 제가 확진자가 안 나오기 전까지 외부 출입이 되게 조심스러운 게 저는 계속 밖을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좁은 동네일수록 확진자가 나오면 신상이 다 털리. 뭐 이게 신문에 나오고 이거 안 해도 다 알아요. 저희가 인구 5만 정도 되니까 읍내에 3만이 사는데 어쨌든 어디에 방역하는데 한번 출동하면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나는 절대로 확진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강력한 스스로의 자기 검열과 확진자 되면 또 저희도 확진자 나왔었거든요. 이 사람에 대한 엄청난 동네에 비난. 근데 사실 이 저희 동네 1호 확진자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실은 대전에서 확진자와 같이 공장에서 일하고 이 사람은 공장 끝나자마자 그 근처에 있는 편의점에서 새벽까지 일하고 들어가 자고 또 공장 출근하는 사실은 투잡을 하고 있는 굉장히 열악한 노동자인데 이 사람이 어쨌든 편의점에 일했다는 이유 그리고 읍에 사는데 면에서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처음에 되게 막 국내에서 공격을 받은 거거든요. 물론 나중에 이제 다시 동네에서 이제 그게 아니라 연대의 기운을 몰아넣는 움직임이 만들어져가지고 다시 이제 벗어나긴 했지만 사실 그분이 초기에 느꼈을 그 엄청난 고립감과 압박감은 이게 사실 저는 무슨 이러면서 무슨 공동체 이런 얘기 다 필요 없어. 무슨 공동체가 사람이 아픈데 괜찮냐라고 묻지 않고 네 때문에 우리 동네 위험해. 이렇게 말하는 게 무슨 뭐 시민이고 나발이고 뭐가 필요하냐. 이건 사실은 되게 심각한 상황에 우리가 가고 있는 거다. 뭐 그랬을 때 사실 이게 또 병이 끝날 게 아닌데 그럼 사실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강력한 방역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했을 때 우리가 그 환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역사회가 돌봄의 체계를 만들어줄 건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정부 당국의 눈치만 보고 그러니까 또 군청은 맨날 뭐 하냐면 길바닥에 계속 소독약을 그렇게 효과 없다고 실분에서 얘기하고 방송에서 그 수차례 얘기했는데 계속 도로에 약 뿌리고 다녀요. 그러니까 뭐냐, 군청은 그걸로 면피하고 싶은 거지. 우리 방역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하는. 근데 사실은 그걸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것 때문에 이제는 밖에 나오지 못하는 고령층 노인들은 어떻게 챙기고 사실은 부모 학교도 안 가면서 이제는 거의 방치되고 있는 청소년들은 어떻게 할 거냐를 사실은 고민하는 게 지역 시민사회의 몫인데 그런 고민으로 안 가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러면 사실은 이게 시민으로 진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냐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진지하게 지금 이제 던져져야 되는데 지금 그런 논의들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거는 제가 볼 때 오히려 지금 되게 심각한 문제인 거고. 다시 또 위기가 코로나19만 위기가 아니라 뭐 이제 기후 위기라고 하는 게 당장 왔고, 기후 위기가 그냥 기후로 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경제 위기로 오는 거고, 뭐 코로나도 사실 경제 위기지만 기후 위기는 이제 더 심각한 위기로 올 거고. 또 그거는 에너지 위기이기도 한 거고, 한국처럼 에너지를 엄청 많이 쓰면서 경제 성장을 했던 국가들은 앞으로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에 대한 답을 고민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우리는 그런 답도 전혀 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전 세계는 2050년까지 탄소재를 어떻게 만들까 이걸 얘기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는 뉴딜을 하겠다라고 네, 한국형 뉴딜을 하겠다고 하면서 막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약간 저는 이제는 좀 우리가 한국 시민사회 시민에 대해서 필요한 건 교양적인 학습이 아니라 좀 우리는 앞으로 진짜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계속 지금처럼 혼자 알아서 살아남는 방식으로 갈 거냐, 자기 검열하고 자기 스스로 막 자기를 통제하면서 위축되면서 자기를 바라보는 존재로 계속 우리가 살아갈 건지, 아니면 진짜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 위한 뭔가 방법을 찾을 거냐. 뭐 해고는 살인이다라고 하는 그게 나온 지가 한참 됐지만 우리는 여전히 해고를 개인의 문제로 사회가 학습하고 있고, 여전히 노동자들의 노동권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노동자들의 문제로만, 뭐 농민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농업 자체가 완전히 이제 괴멸 상태로 가고 있는데, 이것도 그냥 농민들의 문제지 뭐. 농민 농업 열심히 해야지 뭐, 한국도 스마트팜 하면 되지 뭐, 사람이 없으면 기계화 시키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그 기계는 어떻게 움직이고, 사실 그런 거에 대한 장기적인 고민이 필요한데, 우린 계속 단기적으로 뭐 필요해? 그럼 일단 지어. 뭐 이런 거죠. 농촌이 붕괴? 그러면 면에다가 뭐 시설 만들어. 뭐 이런 식의 사업들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뭐 87년 체제 극복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지만, 뭐 그게 직선제 이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어떻게 하면 선한 정치인을 찾아서 그 사람들한테 권력을 줘가지고 좀 그냥 그 사람들이 알아서 잘하게 할 거냐를 고민했다면, 이제는 우리는 좀 어떤 권력인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되고, 이건 사실은 우리가 어떤 권력을 만들고자 하는 시민인가에 대한 저는 질문을 던져야 되고, 이 질문은 고민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행동으로 좀 증명돼야 되는, 왜냐하면 이게 답이 없기 때문에 결국 살아가면서 답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만나야 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태와 처지에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사실 우리의 존재를 확인해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 이제 한국 상황 생각하면 되게 답답한데, 저는 뭐 한국 사회가 되게 역동적인 또 한편의 되게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뭐 우리가 그 예전에 저도 어쨌든 그거 할 때 뭔가 이제 조직이 있었기 때문에 박근혜 탄핵할 때 그때 되게 많이 고민했었거든요. 요구안을 뭘로 정할 거냐, 박근혜 하해로 할 거냐, 탄핵으로 할 거냐, 구속으로 할 거냐, 뭐 이렇게 이게 했는데, 결국 어쨌든 뭐 박근혜 탄핵으로 구호가 정리가 됐었고 하면서 어쨌든 진짜 구속되는 상황까지 간 것처럼, 어쨌든 한국 그렇게 역동적인데, 그러니까 되게 많은 사건들이 항상 한국은 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건이라고 항상 어떤 위기가 곧 기회를 만들기도 하는데, 뭐 이게 뭐 슬며시 다가올 수도 있고, 아니면 아주 노골적인 사건으로 뭐 세월호처럼 정말 빵 터지는 전국민적인 쇼크를 받게 되는 사건으로 이제 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인계점이 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진짜 더럽고 치사해서 이제 도저히 못 봐주겠다 라고 하는 상황이 올 텐데, 그런데 그런 상황이 우리가 원하는 사회로 바로 가진 않는다는 거죠. 그럼 결국은 우리가 그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역량을 평가하고 운동을 조직하고, 뭐 옛날에 했던 단어 저는 지금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자기 옛날에는 의식화가 마치 어떤 특정한 이념을 이렇게 학습시키는 거였다면, 그게 아니라 자기에 대한 계속 실존적인 질문이 필요한 거죠. 우리는 어떤 존재이고자 하는가에 대한 질문, 그리고 그 질문들에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조직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저는 변화의 물꼬를 트고 바꿔나간다. 그리고 사실 그런 운동들은 뭐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여전히 현실에서 있는데, 근데 그런 운동들이 한국에서는 여전히 잘 조직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운동으로서 존재를 하는데, 제가 볼 때 요즘은 약간 단체로 존재하는 거지, 실제 여기가 운동을 하고 있는가라고 한 질문들이, 그러니까 뭐 저는 뭐 노동운동도 마찬가지고 시민운동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짜 운동이라고 하는 것들로 조직되어 있는가, 그렇게 계속 사람들을 의식화 조직하고 있는가에 대한 자기 질문이 저는 되게 진지하게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보면 이제 요즘 보면 한국의 상황을 보면 이제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옛날에 어쨌든 운동이라고 하는 것들은 되게 이제 예전에 전위조직 이런 표현 썼지 않습니까? 지금은 거의 그런 표현 쓰면 이제 이상한 사람 무슨 말이야 전위조직 이런 게 좀 한때는 막 그 전위에 우리가 먼저 치고 주도적으로 치고 나가고 점거하고 막 이렇게 뭐 타격하고 막
뭐 지금은 그런 일 하면 거의 이제 폭도로 물리겠지만 옛날에 뭐 우리 파출소도 습격하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되게 뭔가를 점과 지금 그건 이제 일시적으로 뭔가 이제 물리적인 타격을 주는 방식이었는데 지는 이제 약간 운동의 발전 방식이 이제 어쨌든 상황적인 변화 때문에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지금도 제주도청 앞에는 제주도청에 천막촌 사람들이라고 천막이 쳐져 있습니다. 거의 2년 넘게 지금 이제 제2공항 반대 이런 걸로 이제 싸고 있고 뭐 영리병원 반대 이런 것들이 이쪽에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어쨌든 이 천막을 쳐놓고 사람들이 거기서 버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전엔 그렇지 않습니까? 나랑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누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 농성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제는 이제 어디 공간을 가면 나랑 비슷한 나는 제2공항을 반대하는데 제2공항 반대하는 사람 어딘지 잘 모르겠어. 근데 사실 제주도처럼 또 되게 이 섬 사람들은 약간 그게 있거든요. 너무 서로 잘 엮여 있는. 그래서 제주도는 막 투표할 때도 막 아직도 보면은 막 그 괜당 문화라고 하는 게 있는 거죠. 끈끈하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반대 의사를 가지고 있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반대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물어보기 되게 거시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는 반대하더라도 말을 못하게 되는 건데 어쨌든 이렇게 농성을 하고 있으면 여기는 어쨌든 간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찾아가게 되고 또 어쨌든 농성을 한다고 생각하면 또 우리가 그냥 찾아가면 조금 뻘쭘하지 않습니까? 뭐 음료수나 뭐라도 좀 들고 사서 밥은 제대로 먹는지 김치라도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어쨌든 간에 이게 그냥 구호로서 맺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어쨌든 이 농성하는 사람들도 누가 찾아왔는데 뭔가 이 사람들이 뭔가 던져주고 하면 이게 되게 뭔가 살갑고 고마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좀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만나고 제가 볼 때 좀 마주보고 얘기도 좀 나누게 되고 아 그러면 진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나중에 한번 다시 연락 드릴게요. 뭐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사실 그 다음은 조금 다른 형태로 저는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근데 여튼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2년 동안 천막 치고 버틴다라고 하는 게 겨울에도 버티고 뭐 사실 지금 이 원희룡은 정말 또 이제 대선 나올 거라고. 지난 지방선거 때 다시는 육지를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뭐 이딴 얘기 해가지고 당선됐는데 얼마 전에 자기 대선 나올 거라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또 환바탕 뒤집어진 상태인데요. 어쨌든 그런 문제들을 얘기할 수 있고 사실은 뭐 예전에 보면 한국이 곳곳이 천막촌이 쳐져 있고 지금도 천막촌인 데가 제주도 말고도 많습니다. 뭐 여전히 뭐 사드 반대하는 곳에도 있고 뭐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가는 거는 이제 약간 사람들이 누군가를 만나고 이렇게 뭐 연대한다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구호로서 연대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제는 좀 서로가 서로를 만나서 필요도 나누고 자기가 그런 같은 요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자 하는 욕구라고 하는 것들이 있게 되고 어쨌든 또 여기서는 뭔가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싸우는 게 되게 중요한 과정을 갔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어쨌든 과거에는 물리적으로 뚫어버리는 게 되게 중요한 시대였기 때문에 어쨌든 스크럼 짜고 이제 이렇게 막 밀고 나가는 것들. 그러니까 여기를 뚫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게 반대한 쪽에서는 차벽을 세우고 우리가 명박산성을 만들어서 절대로 못 들어오게 하고 했던 건데, 어쨌든 뭐 저는 뭐 촛불에 대한 평가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우리가 거리의 민주주의라고 얘기하지만 결국 일상을 못 바꾸는 상황에서 그냥 거리로 나갔다가 다시 내 공장 사무실로 돌아가고 내 학교로 돌아가고 사실 그 공장과 사무실 학교는 여전히 과거와 똑같은 상태로 있는데 그럼 과연 촛불이 바꿨다라고 하는 게 바꾼 게 없는 건 아닌데 우리가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바꿨고 바꾸고자 하는가에 대한 이제 고민은 필요하지만 어쨌든 저는 한국에서 촛불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그러니까 어쩌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스크럼은 되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스크럼 짜고 있는데 스크럼 풀고 도망가면 굉장히 나쁜 놈이 되는 거잖아요. 대열을 무너뜨린 범죄, 그러니까 죄인이 되는, 역사의 죄인이 되어버린 건데, 어쨌든 촛불은 그거에 대한 무게감을 좀 낮춘 거죠. 당신도 주체가 될 수 있어. 뭐, 어쨌든 저는 많은 사람들이, 야, 이렇게 많은 저 중에 나도 있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회, 나도 어쨌든 역사의 한 장을 장식했어. 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운동에서, 자기를 호명하는 것들 약간 더 과거에는 되게 운동을 한다 이러면 되게 높은 소명의식과 되게 강한 규율 뭐 이런 걸 요구했다라면 이제는 나도 역사의 한 주체로 등장할 수 있는 뭔가를 할 수 있어라고 하는 걸로 바뀐 거는 저는 되게 긍정적인 효과인 거고 특히 촛불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청소년 사실은 촛불에서 지워진 이름이 청소년인데 사실은 청소년들이 어쨌든 이런 것들에서 자기 스스로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주체로서 등장하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한국 사회에서 없던 현상인 거죠. 어쨌든 과거에는 청소년들이 운동에 나 등장하면 이제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열심히 할게 이렇게 하면서 너희는 가서 공부해 이런 분위기였다면 이제는 뭐
그렇지 않은 형태로 가는 건 되게 긍정적인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쨌든 연대하자 해서 우리 요즘 어쨌든 많이 바뀐 게 어쨌든 이제 가보자라고 바뀐 거. 그래서 한국에서 갑자기 이제 버스도 많이 타고 뭐 배도 타기도 하고 비행기도 타고 이러면서 어쨌든 그래서 뭔가로 직접 가서 보는 거. 그러니까 어쨌든 뭐 우리가 서로의 삶을 바라보고 지켜본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거 되게 추상적인 얘기였는데 사실 가서 보는 것만큼 강한 그 연대의식을 발동시키는 거 없는 거죠. 어쨌든 밀양 송전탑도 가서 실제로 밀양 송전탑이 어떤 위치에 누구의 삶을 짓밟고 세워지는가를 보면 사실은 한번 갔다 온 사람들은 그것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거죠. 근데 저는 가보자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적극적인 연대 방식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거에는 연대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 특정한 사람들의 굉장히 이 계급의식이 투철한 사람들의 뭔가였다면 어쨌든 이 가보자는 또 마찬가지로 그거에 대한 무게를 약간 낮춘 거죠. 뭐 버스를 타고 어쨌든 누구라도 갈 수 있는 거고 뭐 한진도 그렇고 밀양도 그렇고 그 사안에 대해서 잘 몰랐던 사람들도 그 가보자를 통해 가지고 뭔가 자기 삶에 대한 일상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들은 굉장히 나름의 중요한 변화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거 뭐 제주 얘기 잠깐 드렸지만 또 한편에 되게 한국 사회에서 주목할 만한 거는 어쨌든 예전에는 그냥 어쨌든 지금도 물론 결사 반대 쓰기도 합니다. 왜냐면 반대해야 되니까. 근데 사실은 아까 이제 그런 거 있는 거 옛날에 진짜 결사 반대의 비장함은 되게 무겁죠. 진짜 결사해야 되는 거예요. 결사 반대 해놓고 야 너 씨 이것도 마찬가지로 너 도망가면 배신자야. 약간 이런 건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지킴이라고 하는 형태로 약간 또 무게가 그러니까 결사 반대는 자리를 뜨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지킴이는 약간 유동적이기도 한 거고 어쨌든 이거는 그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라면 어쨌든 뭐 며칠이라도 그 같이 지키면서 사람들과 얘기하고 뭐 질문을 나누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고 이런 것들을 마찬가지로 아까 가보자인 것처럼 지킴이라고 하는 것도 뭔가 우리 삶에서 이게 남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우리 삶 자체를 공통의 삶을 위협하는 문제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같이 짐을 나눠야 된다는 형태로 저는 가는 변화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또 많이 하는 게 과거에는 계속 뭔가를 바꾸자라는 변화에 대한 고요였다면 지금 이제 뭐 기후위기나 여러 가지를 보면 뭐 어쨌든 생태적인 문제 이런 거에 보면 이제 그냥 내버려 두라라고 한 형태로 구호가 바뀌어가는 거. 지금 우리가 뭐 코로나19 되게 하지만 사실 이제 정부가 계속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시키려고 하는 건 경제적인 위기가 심각해질 거라고 하는 거를 이제 뭐 이미 전 세계적으로 경제위기가 심각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하지만 사실은 이제 기후위기는 어찌 보면 이제 더 심각한 문제를 낳게 될 거고 여기 보시면 이 기후위기는 그럼 모든 사람들한테 동일한 영향을 미칠 거냐고 했을 때 그렇지 않은 거죠. 어쨌든 책임 있는 자들이 가장 회피를 하고 있는 거고 한국도 보시면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보시면 굉장히 우리가 어쨌든 뭐 경제 성장을 했던 나라 보시면 북한하고 남한과 북한을 비교해 보시면 남한은 아주 대표적인 온실가스 배출을 많이 했던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도 보면 전 세계 10위권 내 한국은 거의 6, 7위권이죠. 한국이 2017년에 이미 7억 톤을 돌파했으니까요. 그러면 어쨌든 2050년까지 탄소 제로 상황으로 가야지만 지구 생태계가 그러니까 안 파괴되는 게 아니라 그나마 덜 파괴되고 기후 난민이 덜 존재하는 상태로 가게 될 텐데 어쨌든 지금 고민은 그런 겁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기후 위기에 대한 관심도가 너무 낮은 왜냐하면 우리는 아까 한국은 되게 단기적인 사회인 거죠. 지금 몇 년 앞, 지금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무슨 기후는 기후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거의 이런 논의가 이제 안 되고 있는데 한편에서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뭔가 운동의 구호를 이렇게 바꾸자 이게 아니라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뭘 지키고 어떻게 그냥 방치하는 게 좀 필요한 거죠. 그냥 생태계에 자꾸 뭔가 손을 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를 유지하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어찌 보면 이제 사회적 조건이 바뀌면서 운동이나 우리가 스스로한테 자기한테 던져야 될 질문에 약간 질문의 방식이 바뀌어가고 있는 상태. 근데 뭐 이거를 뭐 그러니까 가령 뭐 이런 거죠. 결사반대에서 지키기로 바뀌면 좋은 거다. 뭐 연대하자에서 가보자로 바뀌면 좋은 거다. 이게 아니라 질문이 바뀌게 되는 거고 뭐 여전히 뭐 연대하자가 중요한 것도 있고 여전히 결사 반대가 중요한 것도 있죠. 그러니까 일로 이렇게 이행하는 게 무조건 좋은 게 이게 아니라 질문의 흐름이 바뀌고 있고 그럼 결국 우리도 이 질문에 어떻게 화답하면서 답을 찾아 나갈 건가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고민들이 시작을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거는 뭐 기후위기 관련돼서 이제 돼 있는 건데요. 뭐 아까 뭐 기후위기 문제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영상이 있는데 여기 이 영상 보시면 그러니까 2000년도에 2009년도에 맨 처음에 기후 위기 시위했을 때 정말 사회가 냉소적으로 특히 뭐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도 트럼프는 기후 위기는 뻥이다 뭐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09년도에 처음에 기후 위기 얘기하고 뭐 정의로운 전환 얘기했을 때 사실 사회는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꾸준히 거의 10년 넘게 그렇게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기 때문에 지금은 뭐 멸종 저항도 있고 미국도 뭐 선라이즈 무브먼트 같은 것들이 만들어서 이제는 일종의 사회적 지지를 얻고 이제는 뭐 미국도 뭐 오카시오 코르테즈처럼 어쨌든 뭐 그린뉴딜 법안 같은 것들을 제출하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운동의 역사가 갑자기 한순간 확 바뀌게 갔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꾸준히 뭔가 지속적으로 그 운동을 조직해오고 목소리를 내온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사회가 바뀌는 거고 그것도 뭐 꼭 이게 우리는 우리 싸움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운동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흐름을 조직하는 그래서 뭐 한국도 요즘 보면 되게 시위 현장에 가보면 옛날에는 막 지도부가 이렇게 마이크 잡고 단일한 고호 외치고 막 이렇게 갔다면 요즘은 집회 현장 가보시면은 되게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집회 현장에 집회를 하기 위해서 온 사람도 있고 집회 때 얘기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온 사람도 있고 하면서 되게 이제 옹기종기 모여서 특히 뭐 촛불 집회는 뭐 더 옹기종기 모여서 좀 더 안 좋은 것도 얘기하고 너무 자기들끼리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만 얘기하고 거의 무슨 동문회 하다가 이제 돌아간 듯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좀 이제 거시기하긴 한데 어쨌든 그런 형태로 되게 다양한 싸움들이 이제는 그러니까 어쨌든 한국도 그렇게 다양한 게 모여도 된다 집회가 무조건 단일되어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지 않는 거는 좀 사회가 바뀐 거고 어쨌든 그런 다양한 싸움의 장들이 이제는 이렇게 구성될 수 있는 상태로 뭐 저는 뭐 여전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저는 중요한 거는 어떻게 만날 거냐. 아까 말씀드린 의식화 조직화라고 하는 것들 어떤 방식으로 갈 거냐. 이거는 이제 빠띠라고 하는 이 온라인 기반으로 해서 계속 이제 시민들을 조직하려고 하는 얘기인데 어쨌든 요 제가 볼 때 요 그 그림이 약간 인상적이라서 가져왔는데요. 그러니까 여기는 다섯 가지 축이 더 나은 민주주의를 만들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면 제가 의식과 조직화를 했다면 여기는 이제 거기 조금 더 부분을 이제 섞은 거죠. 그래서 행동, 조직화, 인지, 의사표현, 공감, 수기 이렇게 이제 다섯 개 카테고리 이쪽에 오각형 구도를 만들어서 이 오각형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만 이제 제가 볼 때는 한국 사회가 좀 강한 파트라고 생각하면 행동과 인지와 의사표현이 되게 강한데 사실 우리가 되게 많이 빠져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는 숙의한다라고 하는 거 어떤 그러니까 의제에 대해서 우리는 아까 보시면 여전히 우리는 타격 그러니까 이 이슈 파이팅 하는 거 되게 빠르죠 무슨 문 터지면 쫙 모여 기자회견 열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근데 어떤 한 문제에 대해서 되게 오래 깊게 물고 늘어져서 그거를 해결해 가는 과정은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되게 빠져 있는 거죠 왜냐면 너무 한국 사회는 이슈가 많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의 문제 해결 안 된 상태에서 계속 다른 이슈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상태로 있다 보니까 뭔가 그 질문에 대한 좀 깊게 문제를 파고드는 과정들은 되게 많이 지금 빠져 있는 거고 또 한편에 한국 저는 약간 이게 뭐 문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시민이라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인 연대의식의 기초에서 이게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연대라고 하는 게 꼭 운동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존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결국은 이 공유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들을 인식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만나는가 그러니까 타자를 어떻게 우리가 만나는가가 왜냐하면 저는 인간은 항상 자기를 어떤 존재로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자기가 진짜 누구인지를 저는 알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나는 A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이 나한테 아니 너는 B야 이렇게 얘기해 줬을 때 아, 나는 진짜 A인가 B인가를 고민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자기는 자기를 되게 잘 속이는 존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뭐 이거는 나쁘다가 아니라 인간은 원래 그렇게 하고 때로는 인간은 자기 가면을 쓰기도 하고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만나면서 결국 나는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그것들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들인데 그러려면 어쨌든 저는 만나게 되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고 그런 만남들이 뭔가 단일한 뭔가 자기 스스로의 자각이 있었다면 그런 것들을 이제 일종의 관찰시키기 위한 자기 조직화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약간 한국은 요즘은 조직 이렇게 얘기하면 점점점 그러니까 뭐 의도와 목적은 되게 좋으나 아 저는 조직을 싫어해서요. 저는 소속되는 게 싫어요. 뭐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근데 사실 다 소속돼 있지 않습니까? 이제 작년에 통계청에 조사한 그 사회 시민들의 사회 참여 활동 한국에서 가장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곳이 어딜까요?
예, 동창회, 동호회, 향후회 이런 데가 거의 참여율의 한 80%를 먹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시민단체, 정당 이런 데는 참여율이 몇 프로 정도 될까요? 1% 됩니다. 예. 결국 뭐냐, 우리는 되게 참여 많이 하는데 어디 참여하고 있냐, 되게 연구조직들을 참여하고 있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사회적으로 긍정적일까도 잘 모르겠는 학연으로 엮이고 뭐 지연으로 엮이고 혈연으로 엮이고 뭐 이런 것들 하면서 우리는 열심히 참여하고 있어. 우리 뭐 참여 많이 하는데 동호회 하면서 우리 뭐 동호회도 하면서 딴 것도 관심 있어해서 많이 하는데라고 하지만 사실은 되게 민주주의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조직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리 약간 거리를 이만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게 가장 높은 비율이 정당. 예.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정당은 나랑 무관한 거. 뭐 정당은 나쁜 놈들, 정당은 권력이 물든 이런 놈들 이렇게 생각하니까 사실은 정치에 대해서 욕은 되게 많이 하지만 그 정치 구조를 바꿀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들 그냥 각자 알아서 그냥 내 개인의 투표권을 행사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생각하는 거죠. 결국 어쨌든 저는 이런 것들은 이런 의견들이 다양하게 묶일 수 있는 플랫폼들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만들 거냐. 뭐 한 가지 기능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뭐 플랫폼은 다양한 기능을 하겠죠. 그럼 이런 것들이 사실은 내가 만들 수도 있지만 어디에 그런 것들이 존재하는지를 찾아보고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인터넷 쇼핑을 할 때는 굉장히 꼼꼼하게 따져보고 가격 비교를 하면서 때로는 뭔가 안 좋으면 리콜까지 하면서 하지만 정작 우리 삶을 질서를 짜는 데 대해서는 그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시간과 적은 에너지를 투여하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그게 어떻게 강화시킬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건 내 문제가 아닌 것처럼 약간 두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계속 사회는 좀 약간 이제 기득권 더 강화되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약간 한국 사회에서 되게 결정적인 사건이 한번 있었는데 우리가 너무 둔감하게 지냈다고 생각하는 사건이 그 강원랜드 사건이거든요. 사실 보면 되게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강원랜드에 3년 동안 취직했던 공채를 통해서 취직했던 500명 정도가 되는데 그중 거의 다가 청탁에 의해서 됐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 말이 안 돼. 되게 분노해야 되는. 그러니까 사실은 5천 명이 넘게 지원했는데 그럼 결국 뭐냐면 500명 청탁을 했던 500명 빼고 4,500명은 들러리였다는 얘기인 거고 사실 그 직장이 공채를 했지만 사실 청탁했던 이유는 좋은 일자리잖아요. 공공기관 일자리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좋은 일자리들은 그렇게 결정되는구나 라고 하는 게 사회적으로 폭로가 됐는데 너무 우리는 그럴 줄 알았어. 약간 이런 반응. 사실 이거 완전 본인들이 만든 질서까지도 완전히 다 개무시하고 이제 이렇게 야 거의 제가 볼 때 신분 질서죠. 한국 사회는 신분 사회야. 지금 뭐 여전히 우리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있는데 계속 뭐 추미애 장관의 아들은 어떻게 휴가를 연장했는가 이 질문만 가지고 지금 몇 달을 버티고 있는 건데 근데 그런 질문들이 계속 사람들한테 먹히는 이유는 어쨌든 저는 우리가 사실은 시민이라고 얘기하지만 되게 한국은 여전히 신분 사회에 머물러 있는 거고. 그런 신분사회 질서를 우리 스스로 약간 용인하고 있는 뭐 그럴 줄 알았어. 그래 뭐 그쪽들은 다 그럴 줄 알았지. 뭐 특히 조국 사태도 약간 저는 그런 느낌. 뭐 어쨌든 사회적으로 폭로가 박됐는데 뭐 그렇겠지 뭐 약간 이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관행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약간 법과 관행이 있는데 사실 한국은 관행이 법을 압도해버리는 거죠. 그럼 사실 되게 심각한 이게 제가 볼 때 공화국이 붕괴된 상황을 말하는 건데 우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실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이미 시민이 아니라 신민으로 돌아간 건데 그럼 자꾸 우리는 신민이면서 왜 자꾸 자기 스스로를 시민이라고 호명할까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그리고 사실 그 뒤에 정부가 공공기관 취업 실태 조사해 봤더니 거의 막 전국적으로 5천 건 정도가 그런 부정이 적발됐단 말이죠. 이거는 이제 정부가 의도적으로 막 수축해 그러니까 발표는 했지만 되게 짧게 발표하고 다른 이슈 넘겨버렸는데 그럼 사실 되게 심각하고 뭐 소위 말하는 금융권도 그렇게 되고 있고 최근에 교육부 감사 보면은 연세대 고려대 다 의료원에서 사람 뽑을 때 그 입시 학원이 정해놓은 대학 학벌 순서대로 사람들을 잘랐다는 거죠. 그럼 사실은 마찬가지 여기도 지원했던 사람들은 소위 말한 스카이를 제외한 곳들은 들러리. 그럼 사실 지원 애초에 지원 요강에 저희는 스카이 대학만 받습니다라고 해놓으면 알 텐데 누구라도 지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놓고 사실 그렇게 다 잘라버리는 사회에 살고 있는데 또 마찬가지로 제가 볼 때는
이런 감사 결과 발표됐는데 사람들이 그냥 그럴 줄 알았어. 이런 말. 이건 사실 되게 심각한 문제인 거죠. 이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제 바꿀 거냐에 대한 되게 고민이 시작돼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뭐 그거는 그럴 줄 알았어로 그냥 끝나버리는. 그래서 아까 저는 어쨌든 이런 시큰둥한 것들은 뭔가 이대로 가서는 저는 한국 사회가 붕괴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기후위기 때문에 망할 거냐 아니면 다른 것 때문에 망할 거냐. 뭐 이거에 따라서는 사실 다르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그냥 망해가고 있는 상태인 거고 뭐 이런 사회에서 저는 시민사회가 어떻게 활성화돼 이렇게 논의한 것도 되게 약간 저는 지루한 인재인 질문을 생각합니다. 왜냐면 시민사회가 없는데 자꾸 활성화를 어떻게 논의하냐. 지금은 시민사회를 만들어야 될 시기. 우리가 어떤 시민사회를 만들 거냐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어쨌든 간에 저는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어쨌든 뭐 일단은 그런 의제가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이제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파악해야 되는 거죠. 그런 공채 비리, 채용 비리 같은 것들이 사실은 이게 나의 이해관계에 되게 밀접한 문제인데 우리는 자꾸 이것들을 내 문제로 아닌 것처럼 자꾸 바꾸게 되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되게 저는 층위를 나눠가지고 결국 이게 나와 무관한 문제가 아니라 이게 앞으로 지금 당장은 내 문제가 아니더라도 내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전제에서 그걸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시작해야 되고 또 그걸 풀기 위해서 내가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어떤 접촉 지점들을 만들 거냐. 그거는 되게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자기의 중거 집단. 근데 뭐 이게 중거 집단이 아까 말씀드린 뭐 동호회, 향후회. 뭐 동호회는 약간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그건 어쨌든 이 취향의 공동체라고 하는 가진 힘도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뭐 향후회나 뭐 동문회 이런 게 아니라 다른 형태로 어떻게 소위 말하는 2차 집단들하고 접근을 만들 거냐. 우리가 또 한국은 워낙 온라인이 발달돼 있으니까 어쨌든 온라인도 그냥 온라인에 의존 생긴 게 아니라 어떻게든 온오프 라인들을 이렇게 병용할 수 있는 뭔가의 방법들을 찾을 거냐라고 하는 게 저는 지금 우리한테 되게 중요한 시점에 있는 거고 그러니까 사회를 민주화시켰다라고 하는 것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저는 약간 그런 환상에서 이제 좀 깨어나야 되는 시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혼자 막 떠드니까 지루하시죠? 네,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 그래서 어쨌든 저는 시민이 하려면 그냥 이제 한국에서 그냥 시민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뭔가 우리의 힘을 좀 이렇게 조직하고 형성해 나가는 과정들을 좀 의식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고 어쨌든 한편에서는 저는 그런 게 제도정치에 어떻게 개입할 건가에 대한 자기 질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어쨌든 뭐 그냥 정치는 우리의 몫이 아닌 것 같아요. 정치는 우리가 손댈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점점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좀 뭐 기성정당을 어떻게 바꿀 것이고 사실 또 한편에 어쨌든 새로운 진보정당 이런 것들이 어떻게 또 힘을 얻을 것인가 그쪽에서 주장하는 어쨌든 의제들이 어떻게 한국 사회의 주요 의제가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어쨌든 저는 한국은 정치 관련된 제도들을 많이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이미 있는 법도 제대로 안 지키는 사회이기 때문에 법 바꾸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뭐 제도 선거제도 바꾸면 위성정당 만들고 뭐 이런 사회에 제가 살고 있기 때문에 편법이 난무하는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제도를 바꾸는 게 어떤 의미가 있겠냐 싶기도 하지만 어쨌든 저는 어쨌든 이게 우리가 살고 싶은 사회에 틀을 짜는 작업을 이렇게 손을 놔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틀을 짜는 작업에 대한 관심과 틀 저희 어떤 이 힘은 계속 우리가 가져가야 되고 어쨌든 또 한편에 어쨌든 한국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은 사실은 한국 어쨌든 좀 이제 코로나19가 던진 질문은 이제 어쨌든 한국은 되게 과하게 노동 중심 사회였는데 뭐 이제는 어쨌든 간에 이제 뭐 사회가 바뀌어서가 아니라 그냥 객관적 조건이 노동 중심 사회로서는 이제 한편에서는 되게 어쨌든 과한 노동 여전히 이제 과로 노동은 존재하지만 이제 노동만 가지고 노동의 의제만 가지고는 그러니까 더 열심히 일해서 더 노력해서 이렇게 해가지고는 사회가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약간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태로 가고 있는 거고 그러면 뭔가 이제 변화라고 하는 것들 어떻게 그러니까 기업을 어떻게 바꿀 거냐에 대한 저는 고민들을 이걸 그냥 노조가 알아서 해야지 이게 아니라 사실은 저는 시민들의 고민이 같이 겹쳐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그 다른 분들하고 같이 계속 하고 있는 게 이제 아마 저는 인천도 되게 심각할 거라고 보는데 유해 화학물질 관련돼 있는 그러니까 사실은 공장에서 있는데 사고가 나면 우리는 그냥 화재 사고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 안에 뭐 어떤 물질들이 폭발했는지 실제로 나오는 매연은 뭐가 나오는지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공장 밖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사고가 나야지만 그걸 아는데 사실은 사고가 안 났을 때도 공장에 있는 노동자들은 그 유해 물질이 계속 노출돼 있는 거죠.
그럼 결국은 사고가 나든 안 나든 간에 결국은 이게 유해한 화학 물질들의 양을 줄이고 하려면 결국 이거는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서도 이 공장의 노동자들이 어떤 물질을 다루고 있고 마찬가지 노동자들은 자기가 다루는 물질에 대한 정보 같은 것들 어쨌든 밖에 있는 시민보다는 잘 알기 때문에 이제 이 연계 코리망을 어떻게 만들 건가에 대한 지금 이제 그런 작업들을 하는 이제 쪽하고 지금 저도 같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생각보다 되게 시민들 또 화학 물질은 되게 전문가의 확 전문가의 역할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보면 맨날 우리 동네 계속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저기 가면 계속 폐수가 나오는데 저기 굉장히 뭐 이상한 물질들이 섞여 나오는 것 같은데 의심은 있는데 굳이 이걸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어쨌든 또 노동자들도 이거 우리 공장이 다루는 물질 되게 위험한데 근데 어쨌든 이거를 내가 공장에 문제 제기하면 내가 해고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문제는 그러니까 사실은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는 서로가 좀 만나서 대화를 해야 되는데 한국은 그런 경험이 또 너무 없습니다. 노조는 그냥 어쨌든 간에 노조 혹시나 이런 게 나가면은 공장 옮기라고 할까봐 혹은 뭐 이렇게 일자리가 줄어들까봐 그냥 일을 하는 거고 지역 주민들도 사실은 뭐 노동자들의 노동 문제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다가 이제 사고 터지면 그때서 이제 이 공장에서 무슨 물질을 다루고 있었냐 뭐 이런 고민들을 이제 하시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서로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는 좀 만나서 같이 논의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 그래야지만 사실은 좀 실질적으로 기업을 변화시킬 수도 있는 거죠. 뭐 저는 뭐 핵발전소 같은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핵발전소 거의 70% 이상이 다 비정규직 노동자들 쓰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안전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담당하는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사고가 났을 때 이거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도 없는 거죠. 왜냐 그것은 다 정규직들이 가지고 있는. 그럼 결국은 이게 핵발전소 인근에서 사실 핵발전소는 어마어마하게 넓지 않습니까? 피해 범위가 뭐 저희 판도라 영화 봤지만 정말 이거는 사고 나면 핵발전소는 정말 이렇게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가는 건데 뭐 그 한국 워낙 밀집돼 있기 때문에 그 보통 300km 끊으면 지금 부산 경남 거의 350만 명 정도가 영향권 내에 있는데 생각해보시 그런 거죠. 350만 명이 사고 나서 인지했다고 쳐 대피를 해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대피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판도라 영화 보시면 도로가 꽉꽉 막히고 이렇게 너무 이거는 뻔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고가 안 나야지만 안전하는 건데 지금 우리도 계속 보면은 그냥 뭐 핵발전소 문제는 그냥 뭐 핵발전소 뭐 이거는 뭐 환경운동 하는 사람들의 그냥 관심 이런 건데 사실은 부산 시민과 울산 시민의 안전이 거기 다 달려 있는 거죠. 뭐 최근에 태풍 올 때도 보면 막 그 이 원전에 그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는 어쨌든 물을 계속 공급해가지고 이렇게 냉각시켜줘야 되는데 전기가 나가면서 냉각장치가 고장나면 물론 어쨌든 간에 근데 이걸 또 대비하기 위해서 긴급으로 돌리는 시설인데 이것도 고장이 나면 그럼 사실 이제 원자로는 터지는 거죠. 과열돼가지고 그럼 사실 이게 태풍 하나 왔을 때 이 정도 감당하지 못한 상황이 오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논의를 하려면 결국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거기서 어쨌든 이제 또 원전 노동자들이 이게 자기 일자리지 않습니까? 그럼 어쨌든 간에 이걸 어떻게 전환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같이 짜야 되는 거죠. 이건 기업이 알아서 해, 노동자들이 알아서 해.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사회적으로 답이 안 나오는 문제. 이제 그런 것들도 우리는 이제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간에 또,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이야기들을 하기 위해서는 좀 다양한 뭔가의, 조직 구조도 만들고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찾아가지고 저희가 해야 되는 과제. 그러니까 또 너무 많죠. 근데 뭐 저는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으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어. 라고 이제. 야, 왜 이렇게 사는 게 피곤해? 한국에서 시민이 된다라고 하는 건 저희 과로 사겠고 시민 안 되는 게 낫겠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시민이 안 되면 계속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게 또 아니라는 거죠. 그럼 결국은 뭐 저는 이왕 망가질 거라면 뭐라도 좀 해보고 하다가 안 되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건데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은 뭔가 이제 좀 우리의 에너지를 끄집어 내봐야 된다. 그러니까 시민이라고 한 존재는 결국 뭐냐 하면 저는 이제는 특정한 뭔가 이슈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사는 존재들 이게 아니라 저는 한국에서 약간 절박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시민이라고 한 존재는 살아남기 위해서 뭐라도 해보려는 사람들 제가 요즘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요. 뭐라도 좀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시민이지 그냥 나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 이걸로는 사실은 아무런 별로 의미가 없는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또 사실 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뭐 우리를 뭐라고 부를 거야? 우리가 시민이라고 부를 거냐? 노동자라고 부를 거냐? 민중이라고 부를 거냐? 뭐라고 부르려도 괜찮다. 다만 뭔가 우리가 살고 있는 내 존재의 위험함이나 이런 것들의 부당함과 불의에 대해서 뭔가 가만히 받아들이지 않고 저항하려고 하는 존재들이 되게 중요한 거지 뭐 나는 시민인가?
뭐 그거는 뭐 시민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예. 어쨌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과정이 되게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고 또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계속 살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과 안전이라고 하는 것들이 보장되고 위해서는 지금 가만히 있어서는 한국 사회는 절대로 그게 안 되고 사실은 뭐 언제 어디서 사고가 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지하철에서 사고가 날지 버스에서 사고가 날지 갑자기 어떤 공지역 마을에 뭐가 터져가지고 사고가 날지 뭐 그럼 내가 일하는 곳이 안전한지 안한지도 전혀 모르는 상태이고 뭐 정치적으로 또 보면 뭔가 정치가 사회적인 주요 의제를 풀어야 되는데 맨날 지들끼리 이해관계 나눠먹고 사실 지금도 연말되면 국회에서 이제 내년도 예산안 가지고 또 엄청나게 쪽지 예산 돌리면서 자기 지역과 할 거고 또 설 되면은 또 각 국회의원들이 다 동네마다 제가 우리 지역에 몇 억을 따왔습니다 뭐 이런 플랜카드로 도배를 할 거고 또 우리는 그런 플랜카드 보면서 아 저 의원 일 잘하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게 될 거고 뭐 이런 게 계속 도돌이처럼 반복되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은 되게 피폐해질 거다. 그러니까 좀 뭐라도 우리가 변화시키기 위해서 고민을 하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출연하고 그런 사람들의 출연을 지지해 줄 것인가 되게 중요한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은 그냥 뭔가 그러니까 그냥 신민이 아니라 그냥 주어진 기성의 질서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식의 내가 주체적으로 이 방향을 잡아서 뭔가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저는 이 시대의 진정한 시민이 되는 거고 그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주목하고 또 그 사람들 우리가 중요한 시민들을 호명해주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자꾸 하지 마, 해봤자. 특히 제가 또 약간 이게 운동에서 약간 격려하고 있는데 옛날에 해봤는데 안 됐어. 아니야, 하지 마. 뭐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러니까 좀 그게 아니라 좀 뭐라 해보려고 하면 해봐. 내가 뭐라도 좀 도와줄게. 뭐 같이 해줄게. 내가 매일매일 나가지 못하지만 그냥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내가 뭔가 해볼게. 아니면 뭐 내가 지금 당장은 못 나가지만 뭔가 뭐 필요한 것들 내가 뭐 있으면 뭐 갖다 줄게. 뭐 아니면 어디 갈 때 내가 그거 뭔가 이렇게 날라주기라도 할게. 뭐 저는 그런 과정들이 계속 등장해야지 우리 사회가 뭔가 좀 힘을 가지지 않을까? 그거 뭐 시민사회가 어쨌든 뭐 지금 거의 해체되어 있는데 이제 좀 진짜 우리 그걸 만들어가지고 진짜 뭔가 좀 사회를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발판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